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장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대장암은 이 서양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음식이 점차 서구화 되면서 점차 대장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장암이 국내 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장암 신호, 특히 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몸에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대장암 신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예방을 위한 방법과 이럴 때는 꼭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대장암을 알아볼 수 있는 신호 중에 첫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혈변 또는 출혈입니다. 항문 쪽이 출혈이겠죠. 자, 이 혈변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여서 이렇게 빨갛게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면 뭐 바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변을 검사해서 자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눈에서 보인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멸 검사, 우리 정기적 검진을 통해서 자멸 검사를 통해서도 대변에 혹시 혈변이 섞여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항문 쪽에서 나오는 출혈, 이런 경우 대부분 우리가 치질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치질이 아니고 대장암이나 직장암 관련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대장 전체 중에서 이 직장 쪽, 그러니까 항문 바로 위쪽 있잖아요, 이쪽에서 생기는 암이 약 38%로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S결장에서 생기는 암이 약 29%, 그래서 S결장과 직장 쪽에 생기는 암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문 쪽에서 피가 나온다 한다면 그것도 한번 꼭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피 색깔이 빨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항문 근처에서 출혈이 된다면 빨갛게 나오지만 좀 더 먼 쪽에서 출혈이 된다면 피가 지나오는 과정에서 색깔이 변하면서 검은 변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변을 본다면 이것도 혹시 출혈이 아닌가 빨리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대변의 형태라든가 또는 배변 습관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갑자기 배변 습관이 바뀌어서 안 하던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생겨도 뭔가 좀 대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변에서 점액이 나오는 거 있죠. 점액변이 나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또 변이 갑자기 가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가는 변이 나온다, 이것도 뭔가 종양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대장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잔변감입니다.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 있는 거죠. 마치 변이 차있는 느낌이 계속된다. 사실 이것은 대변이 아니라 그 암덩어리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잔변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빈혈인데요. 빈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빈혈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갑자기 무기력증이 생긴다든가 뭐 어지럽거나 또는 빈맥이 생긴다든가 맥박이 빨리 뛰는 빈맥, 또 숨이 차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검사해봤더니 빈혈이 있다. 빈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원인 없이 빈혈이 생긴다면 혹시 대장 쪽에서 조금 조금씩 암 같은 게 생겨서 자꾸 조금 조금씩 출혈이 돼서 나도 모르게 헤모글로빈, 혈색소 수치가 떨어져서 빈혈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히 남성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빈혈이 생겼다면 위나 특히 대장 쪽에 어떤 숨어있는 암, 출혈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복통입니다. 통증이 올 수가 있죠. 물론 통증이 다 있는 것은 아닌데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배에 뭐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괴가 커졌을 때는 뭐가 만져질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것은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혈변이나 이런 항문 쪽의 출혈, 두 번째는 대변의 형태가 바뀌었거나 또는 배변 습관이 바뀐 경우, 세 번째는 잔변감, 네 번째는 빈혈, 다섯 번째는 복통이나 뭐 배에서 뭐가 만져지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요, 초기에, 암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암이라는 것은요, 특히 대장암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용종이 먼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데 용종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검사를 통해서 용종이 발견됐을 때 미리 제거를 하면은 대장암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용종이 한번 발견됐다면 또 주기적으로 검사를 꾸준히 하시면서 또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50세 이상이라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대장암 검사를 받는 것, 주기적으로 받는 것 반드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장암의 원인 중에 유전적인 게 또 있거든요. 사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장암의 원인 중에서 한 5%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유전자 없이도 가족력이라든가 이렇게 가족력 유전적인 것이 함께 연관되는 그런 암이 전체 대장암 중에서 2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가족 중에 또는 친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또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우리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대장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성 지방 섭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물성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나 조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성 지방이 구워지거나 불에 탈 때 또는 튀겨질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삶아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동물성 지방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해도 대장암의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잘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바로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대장암의 신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증상과 함께 또 주의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 대장암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 잘 가지시고요. 또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